아주 그 윤석열 쉴드 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2012년 3월 11일 날 대검찰청 강당에서 서초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는 백주 대낮에 네. 그것도 대검찰청 강당에서 혼례식을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가? 요거 하나만 보면은 아, 요거 왜 기사로 안 나오죠? 나는 줄기차게 그 제가 지금 이거 확인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죠. 저기 제가 윤석열을요 이 부분을 더 2000 윤석열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없어서 예. 내가 그 마지막 경고를 하고 예.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감찰에다가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예. 아까 그 똑같은 예. 얘기 양재택하고 부적절한 관계 김명신하고 예. 최은순하고 이렇게 그 뇌물주로 내가 고소해갖고 도망다니는 여자 예. 중에 하나인 김명신하고 집에서 동거생활한다 예. 처벌해달라고 예. 진정서를 내죠. 예. 그래가지고 2012년 예. 5월 30일 날 예. 내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가서 오후 2시에 가서 한 8시간 10시간 2시부터 한 11시인가 나왔으니까 이선봉이라는 검사한테 진술을 합니다. 예. 그중에 이제 특이한 건 내가 지금도 생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막 저 진술을 하다가 그럼 나보고 윤석열과 김명신이 언제부터 동거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근데 2010년도 경에 알았으니까 중수 이과장 할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중수 이과장이야. 중수 이과장. 네. 중수 이과장 할 때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선봉 검사가 날 똑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윤석열은 범죄정보관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잘 못 알고 있다 이거요. 윤석열은 그 전부터 대검찰청에 있었고 그 김명진이랑 그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도 맺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아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2008년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인가 해요. 저걸로.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예. 근데 그때 2008년도 BBK가 터지잖아요. 맞아요. 특검이. 예. 얘가 파견 나와요. 예. 근데 중수부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BBK를 덮는 데 일조를 하죠. 일조를 하면서 예. 잘 나갔으니까. 예. 그때 이제, 지금 라마다 네상스 조남우 회장이, 저 잘 나가는 윤석열한테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런 하나 이런 더 두 번째 하나 더 해. 예, 예. 그럼 또 하나 아까 이제 저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한참 조사를 해다가 날 또 딱 바라보더니 그 나 거기 대우 잘 받았어요. 검찰청에서 판 검사가 종이컵에다 물 따라주면서 담배 피세요 반 빔서 뭐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하는데 혹시 윤석열이 결혼한 거 아냐고 그래. 예. 알죠.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딸 딱 바라보더니 그러면 그날 여기 와서 행패 부리려고 했습니까? 그래요. 예. 예? 예. 나보고 그날 여기 와서 행패 부리려고 했냐 이거요. 예. 그래서 나도 그 검사를 딱 바라보면서 나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죠? 그 검사가 얘기한 거네. 검사는. 자. 지금 현재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 그 다른 그 사건들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모실까 그러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대담의 핵심은 왜 결혼을 했느냐예요.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정대택 선생님 때문에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제가 네. 그 법무사가 약 6억 원 상당의 저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자수해도 네. 뭐 그냥 불기소.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고소했던 사건들이요. 2009년, 2010년까지 넘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뒷배를 했냐. 네. 그 추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도 306호다. 그 당시에는 김명신이라는 애가 유령이에요. 네. 306호에 분명히 사는데 306호 주소로 고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저 동보로 이송을 시켜버려요. 네. 그때 저기 송파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어요. 네, 네. 주민등록 갖고도 추적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그 윤석열이가 중수 이과장 할 때 네. 대검찰청 민원실로 면회도 해요. 네. 신청해요. 네. 안 나오지. 또 윤석열 친구 남기춘이가 변호사 할 때 내 동생 보내갖고 그 윤석열이가 이런 부적절한 애하고 동거생활한다. 심지어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얘기까지 써서 보내가지고 했는데도 예. 나중에는 용서해줘라. 전에는 남기춘이도 처음에는 지 친구 윤석열은 그런 애가 아니다. 예.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더니 내가 증거를 다 보내니까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뭐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기춘이 저도 세금정성당 신자고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정대택의 아들이 신부라고 하는데 뭐 용서 그런 식으로 내 동생을 설득하더라. 그러면은 그 지금 윤석열은 그 전부터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무슨 영국의 뭐 헨리 8세도 아니고 무슨 애정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 삭 이해관계로 결혼한 거야. 그냥 거래로 결혼한 거야. 거래로 처음에 만난 거야. 저 김명신은 내 추사 저기 윤석열 장모는 2011년도 5월달에 나오고 대주신문하면서 2년 전부터 교제한다고 했지만 난 그 앞 단계에서 2008년 양재택과 헤어지면서 헤어지고 나한테 고소당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때 외피가 필요하니까 네. 선택한 사람이 네. 르네상스의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네. 윤석열을 만났다. 네, 만났어. 그런데 왜 결혼까지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엔조이 했겠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김명신이가 예. 사건을 부탁하러 갔는데 빈손 들고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빈손 들고 안 갔을 거예요. 거기서 코가 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김명신의 화술 그 요염한 화술에 얘도 너무 갔는지 지가 먼저 잡아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때부터 이제 라크로 비스타 3층에서 17층으로 하면서 그게 2010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김진애 의원이 그 주민등록법 갖고 따질 때 예. 그러니까 그 지처가 그 현재 3층에서 오래 살아서 좀 실증이 나서 좀 옮겨보자 해갖고 예. 갔다는 게 그 100평짜리 저 예. 17층 아니에요. 예. 그 시기는 2010년이거든. 예. 그 얘들은 2012년도 결혼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퍼즐을 맞추면은 그 나는 저 내가 말하는 2012년 이 3월 11일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둘은 합방을 했다. 네.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뇌물죄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효가 내년 2월 윤석열의 그 범죄 그 이게 독직 뇌물죄는 내년 2월까지 내년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 이것을 또 내가 고소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게 아주 궁색해요. 그 내가 3년간 다 입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뇌물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 3천만 원까지는 7년이 나도 맞는 걸로 알아요. 예. 3천만 원이 넘어지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해가지고 맞습니다. 시효 10년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 2022년 3월 10일까지가 예.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소 붙여서 구속시키든지 영장실질심사하면 끝나는 거 저 더러운 꼬라지 안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이게 뇌물죄다라고 진정을 놓고 민원을 넣으니까 그렇죠. 그게 밀려서 예. 아주 그냥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모든 부분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설이 있는데 예. 얘들은 결혼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 비혼주의자라고 했다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심리학적 아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들이 동거하는 주소를 내가 찾아내가지고 예. 계속 압박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 그 후에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 1개월 지정지까지 시켰다는 법무부 통보를 받았으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팩트입니다. 누가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 1개월 정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것은 뭐 자기가 재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개월 정죄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뭐 다른 방송도 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직인 찍어서 정대택한테 그거 왜 줍니까? 왜 보냅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이 정도까지 네. 특히 오늘 포인트를 맞췄던 부분은 사실 양재택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정대택 선생한테서 계속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집중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